거기서는 진단을 받으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지. 네. 전립선암이 50대, 60대, 70대에서 이제 피크를 이루는 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70대 남성 어르신들이 되게 이제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직 검사라든지 영상 검사상에서 초기 전립선암이 진단되고 분화도가 좋은 전립선암이 있습니다. 분화도가 좋은 점잖은 전립선암이 있고 중간이 있고 굉장히 고약하고 공격성이 있는 전립선암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성이 있는 전립선암, 분화도가 나쁜 전립선암은 빨리 진행하고 전이를 일으키게 되고 중간 정도는 중간이고 아주 부드러운 점잖은 전립선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가 조절이 안 된다든지 다른 암으로 이제 치료를 받고 계신다든지 아니면 중풍이라든지 심장병이 있어서 다른 만성병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은 이렇게 부드러운 전립선암이 초기에 진단되는 경우에는 수술이라든지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고 적극적인 감시 혹은 관찰요법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직검사를 한 번 더 하고 한 6개월에서 1년 간격으로 전립선 MRI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PSA라는 종양표지자 검사를 해서 전립선암이 진행하는 소견이 보이면 그때 완치 목적의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는 그 적극적인 감시요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외에 60대, 뭐 건강하신 70대, 지금 남성의 평균 수명이 80대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건강하신 75세 어르신들의 여명은 10년이 넘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명이 10년이 넘는 건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치료를 권해드리고 있는데 되게 적극적인 치료는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치료가 수술, 그 전립선을 전체적으로 다 절제하는 근치적 절제술,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 그 두 가지가 이제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이고요. 아쉽게도 조금 진단 시기가 늦어져서 3기 혹은 다른 장기의 전이를 동반하는 4기 전립선암인 경우에는 뭐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와 같은 단독 치료로는 완치가 힘들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약물 치료 이런 여러 가지 병합 치료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분화도가 좋고 나쁜 거는 조직 검사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건가요? 예, 조직 검사를 통해서 이제 확진을 하게 되는데 조직 검사에서 전립선암에 특이하게 얘기하는 글리슨 점수라는 분화도 수치가 있습니다. 이게 분화도가 좋은 암, 중간 그리고 분화도가 나쁜 암으로 분류를 해서 우리가 확진할 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너무 고령이시면 노인분들이잖아요. 네네. 아무리 건강하신 분들이라도 좀 병드시기 힘드신 않나요? 그래서 이제 전립선암은 이 환자분이 얼마나 건강한지, 여명이 얼마나 되는지를 반드시 평가를 하고 치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85세 어르신이 조직검사에서 전립선암으로 진단되었는데 초기예요. 그런 분들은 치료할 필요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인 감시, 관찰요법을 적용하시면 되고 그래서 나중에 혹시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공격적인 암으로 변한다든지 전이를 일으킨다든지 그때 이제 약물치료를 하게 되고요. 3기, 4기 전립선암인데 환자분 건강상태가 안 좋으시다. 특히 4기 같은 경우는 전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치료를 원칙적으로 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다른 암종과는 달리 4기 전립선암에 있어서 항암 약물치료라는 게 1차 치료가 호르몬 차단요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항암치료 머리가 빠지고 식사를 못하시고 하는 그렇게 힘든 치료가 아니고 호르몬 차단요법이기 때문에 뭐 그다지 크게 환자분들이 큰 고통을 느끼지 않고 그다음에 1차 약물치료에 대한 효과도 괜찮기 때문에 어느정도 4기 전립선암도 제거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기대 여명이 10년이라는 거는 어떻게... 우리 한국인의 기대 여명 생명표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남성들이 평균 여명이 80세가 조금 넘거든요. 여성분들은 86세. 그래서 한 5년 정도의 차이가 되고 급격하게 이제 생명표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명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75세 건강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당뇨나 고혈압은 다 있으시죠. 그게 이제 당뇨, 고혈압이 잘 조절되고 약을 드시면서 잘 조절되는 분 같으면 평균 여명이 1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75세를 기준으로 해서 건강하신 분들 같으면 적극적인 치료 또한 그 전립선암이 중간치 이상의 악성도를 가지고 전립선암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전립선암일 때 적극적인 치료를 하자는 거죠. 최근에 전립선암 수술의 70%가량이 로포 수술로 이루어진다고 네. 알려져 있는데요. 교수님도 그러신가요? 예. 현재 이제 그
전립선암 수술이 이전에는 개복 수술, 잠시 이제 복강경 수술, 최근에 와서는 이제 로봇 수술로 이제 진화가 되었는데요. 왜 이제 로봇 수술이 생겨났을까? 이 전립선암 때문에 이제 생긴 수술입니다. 뭐 요즘 대장암, 위암, 뭐 갑상선암까지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무분별하게 이 로봇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왜 전립선암 수술을 위해서 로봇 수술이 개발이 되었냐면, 이 전립선암이 서양에서 가장 많은 암이거든요. 전립선의 위치가 골반 저기 안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장기처럼 우리가 개복을 했다든지 복강경을 했을 때 표면에 위치하는 장기가 아니에요. 바로 배 안으로 들어가면 있는 간이라든지 흉강으로 들어가면 폐라든지 위라든지 이런 장기가 아니고 골반 쪽에서도 저기 숨겨져 있는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봐야지만 한 이 정도 되는 이제 장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개복 수술을 저희들이 할 때에도 그 조그만 장기 어두운 굴 속에서 수술하는 굉장히 뭐 밝은 빛을 비추고 힘들게 힘들게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눈이라든지 볼 수 있는 능력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술 중에 피가 많이 난다든지 그다음에 주변 장기가 잘 분리가 안 된다든지 해부학적인 구조적인 그런 특성 때문에 수술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술을 많이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러닝커브를 극복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의 수술은 되었지만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빈치 로봇 시스템이 이제 개발되면서 한 2-3cm밖에 안 되는 좁은 공간에 로봇팔 4개와 카메라가 들어가서 그 좁은 공간에서 제 눈이 환자분의 그 골반강이라는 골반 내부에 들어가서 한 10배 정도의 확대된 시야에서 3차원 입체 영상으로 수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손가락하고 손목의 움직임을 그 로봇팔이 그대로 재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좁지만 확대된 시야에서 3차원 입체 영상을 보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 아주 미세한 신경이라든지 주변 구조물 다 살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전립선을 제거할 때 주변에 있는 신경다발 이런 것들이 많이 손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손상을 최소화하고 보존을 하면서 수술할 수 있다는 게 이 로봇 수술의 장점으로 현재는 국내에서는 70% 정도가 이제 이 로봇 시스템을 이용해서 수술이 행해진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전립선암 수술을 많이 하는 전문 기관에서는 90%에서 한 95%가 이 로봇 수술로 전립선암이 수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그러면 로봇 수술을 지금까지 몇 건 정도 하셨나요? 예. 제가 지금까지 로봇 수술을 1000례 이상을 좀 시행을 했고요. 대부분은 이제 전립선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99%가 다 제가 이제 주로 전립선암을 보기 때문에 전립선암 지금 1년에 개복 수술을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로봇 수술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자들 입장에서 로봇 수술을 받았을 때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네. 첫 번째 수술 후에 통증이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기존의 개복 수술은 배꼽 아래 붙어가지고 우리가 응치라고 얘기하는 그 밑에까지 길게 한 10cm 정도의 절개를 열고 절개창으로 통해서 이제 장기를 다 젖히고 들어가서 수술하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게 많이 아프죠. 회복되는 게 이제 절개창이 크고 그 다음에 출혈이 좀 많고 출혈량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수혈을 받는다든지 이런 필요가 없고 중요한 거는 이제 기능적인 회복입니다. 전립선암 수술 후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실금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남성에 있어서 수술 전에 이제 성기능이 정상적이었던 분들이 성기능이 많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요실금 같은 경우는 수술하고 난 뒤에는 초기에는 거의 다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성분들이 보통 알고 계시는 복합성 요실금이라고 그러죠. 기침하고 재채기할 때 나오는 요실금 형태인데 왜냐하면 전립선이라는 남성에 있어서 수도꼭지 역할을 하는 장기를 제거했기 때문에 그 아래쪽에 외요도 관략근이라는 관략근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잘 모르는데 우리 남성분들은 어릴 때 이제 어릴 때 생각해보면 소변을 보다 장난친다고 소변을 탁 자기 의도적으로 끊어보면 딱 끊을 때 사용하는 관략근이 요도 관략근이에요. 근데 그게 나이가 들면서 남성들은 사용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소변을 쭉 보면서 마지막에 이제 자동적으로 끊어지고 그 다음에 전립선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때는 이 전립선이 어느 정도 수동적으로 이 관략근 역할을 한다는 거죠.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들에 있어서는 그 복합성 요실금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중년 이후에 어머님들이 대신에 이제 요실금을 호소하시는 남성들은 없거든요. 이런 기능을 하는 전립선을 암치료로 제거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요실금을 피할 수는 없는데 남아있는 요도 관략근이 다시 캐치업을 하게 됩니다. 이제 평상시 기능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요실금이 생기니까 자꾸 케겔 운동을 하게 되죠. 우리가 수술하고 퇴원하시는 어르신들한테 케겔 운동을 교육을 합니다.
요실금의 회복 기간이 이제 연세에 따라서 다른데 50대, 60대 초반의 환자분들은 보통 3개월 내에 이제 다 회복이 되시고요. 70대, 80대로 가실수록 이 회복되는 기간이 좀 길어지는데 요보수술을 하게 되면 최대한 방광목이라든지 관략근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이 요자재 기능을 조금 빨리 회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기존의 개복술에 비해서는 1년 이내에 혹은 6개월 이내에 이 요자재 기능이 회복되는 게 상당히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남성에서 중요한 성기능을 유지한다든지 성기능의 회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신경을 최대한으로 보존을 하면서 수술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런 모든 이유가 이전에는 잘 안 보이던 부위를 실제 확대된 시야에서 깨끗한 시야에서 보면서 수술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술을 피해하거나 수술이 어려운 환자도 있습니까? 예, 수술을 못하는 환자들은 없는데 이전에 예를 들어서 복강 내에 이제 위암이라든지 대장암, 특히 뭐 위암 같은 경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괜찮은데 대장암이라든지 옛날에 장 파열로 혹은 맹장염이 뒤늦게 진단이 되어서 복막염을 심하게 앓았던 그런 환자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쟤들이 카메라가 들어가는 포트를 뚫고 안에 내부를 들여다보면 소장, 대장들이 복벽에 유착이 되어서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로봇 시스템이 접근해야 되는 공간이 안 나오면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개복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드물게 우리가 이제 녹내장이라고 해서 이제 눈에 안압이 올라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녹내장 환자들은 수술 위치가 머리를 아래로 하고 다리를 좀 올리기 때문에 안압이 어느 정도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자세에서 1시간 반이나 한 2시간 정도를 이제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안압 올라가는 녹내장 환자들은 이 로봇술이 초기에 수술 시간이 길고 수술을 처음 하는 초심자들의 그런 케이스에서 수술 후에 그 시신경이 마비가 되어 가지고 수술 후에 단기간 혹은 시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후유증을 보고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절되지 않는 녹내장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전에 복강 내에 심한 수술을 한 그런 기왕증이 있는 분들은 이 로봇 수술을 피해야 됩니다.